어떤 현미경 사진이 있습니다. 말피가 활동하기 조금 전에 현미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피기 업적도 가능해졌어요. 근대 과학을 성립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사람의 역할이 있었고 또 많은 도구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구실을 한게 현미경인데 마침 현미경이 17세기 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말피기가 잘 이용을 했던 것이죠. 자, 또 하비가 혈액순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입증함으로써 수혈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즘 수혈을 많이 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헌혈은 해봤어도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수혈은 해본 경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혈을 합니다. 우리 출혈을 하더라도 그 수혈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우리 잃더라도 그만큼 수혈해 줄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특히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장병들, 다른 문제보다도 혈액을 잃어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수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죠. 또 수술장에서도 수혈을 많이 하죠. 수혈을. 몸의 여러 부위를 수술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혈관을 손상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게 수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수혈도 가능해졌던 거예요. 자, 하비의 그런 발견 직후부터 수혈을 시도하게 됐어요. 하지만은 조금 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효과도 없고, 뭐 다른 일도 안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수혈을 해요. 안전한 수혈을 하지만 그렇게 된 거는 100년 남짓밖에 되질 않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혈액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혈액이나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했어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동물의 피도 수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는 거를 경험하고서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혈이라는 아이디어는 생겼지만은 한 200년 가까이 생각은 있어도 수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아, 조금 전에 현미경 얘기를 했는데요. 렌즈를 발견하고 뭐 발견보다는 그 유리를 깎아서 렌즈를 만든 건 대체로 13세기, 14세기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안경을 쓴게그 무렵부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렌즈를 이용해서 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요새도 현미경이나 망원경 보면은 우리 눈에 대고 관찰하는 대안 렌즈가 있죠. 눈이란 안, 대안 렌즈가 있고 물체와 가까운 쪽에 대물 렌즈가 있죠. 그두 개의 렌즈를 잘 조합해서 현미경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죠.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이 과학혁명 시대, 그 초기, 17세기 초에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쌍둥이라 그럴까? 아주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진 거지요. 또 구실을 보면 또 상당히 다르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게끔 하는 그런 도구죠. 그렇죠? 현미경은 가까이 있더라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게끔 하는 그런 도구죠. 그렇죠?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데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 세상에 나왔는데 한 가지는 처음부터 애지중지
과학자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고, 다른 한 가지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어느 게 애지중지,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현미경과 망원경 중에서.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자,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봐. 멀리 있는 곳, 뭐 우리 지상에 있는 것도 보지만은 천상에 있는 천체를 많이 관측을 하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관측해요. 근사한 일이죠. 근사한 일. 과학자들이 그 천체를 관측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하늘나라를 관측하는 거니까 얼마나 근사한 일이고 정말 고상한 일이고 있어요. 반면에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을 보는 거죠. 별로 중요한 도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피기와 같이 현미경을 사용한 학자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미경 별로 이렇게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0여 년 동안 별로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19세기 들어와서 1830년대쯤부터 현미경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망원경은 초기부터 아주 애지중지 중요한 과학 도구가 돼요. 과학혁명을 이끈 학문, 뭐 딱히 하나를 뭐 든다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천문학이 그런 구실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천문학자, 과학혁명 시기의 천문학자 케플러, 또 더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등 사람이 이 무렵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뭐 뛰어난 재능을 가지기도 했지만은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 학자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발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까지 보지 못하던 천체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천구들의 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관찰과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망원경은 그렇게 쓰였어요. 하지만 현미경은 하찮은 미물들을 보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신 정말 학자라고 뭐 좁은 뜻의 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레우벤 후크 같은 사람. 그 사람 원래